손을 던진 죄 모든 걸 뒤로 한 채 All of my friends say 안 되긴 절대 안 돼 작품이란 게 다 그래 끝날 걸 생각 못 해 But now I'm nowhere 이제야 뽀얗뽀얗해진 heart 박수 갈채를 진짜 우리의 끝을 알리는 잔인하지만 이게 맞잖아 누구의 탓도 하지 말자 웃으며 맞춰 지나간 날 오늘로 끝날 사랑을 인정하니 보이지 연통 것들이 보이지 어렵게 눈뜨니 한 발 물러섰더니 이제야 뽀얗뽀얗게진 날 지난 하나 확실하게 날아게 나 후회 없이 너에게 모든 걸 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아, 이거 센터죠?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소리 내면 안 돼요. 네, 박수로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주소녀 새 앨범 언내추럴 컴백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우. 와, 저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쇼케이스는 저도 지금 처음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죠? 예, 박수요. 여러분들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박수만 해주시고요. 아, 우리 저조차도 이렇게 반가운데 우리 멤버분들은 얼마나 우리 우정들 만날 생각에 신날지 예, 가늠이 안 섭니다. 우리가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잖아요. 우리 계속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함성 소리 대신에 박수 소리로 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집에 갈 때쯤이면 이 건강 박수로 여러분들 건강이 한층 더 좋아져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대신요, 예 물이나 음식물 섭취 불가하다는 점 예 알려드리고요. 마스크 착용도 여러분 필수인 거 아시죠? 턱에 잠깐 내리시는 것도 노노노 대치 노노노입니다. 예 그리고 거리두기 자석제도 지금 잘 앉아 주셨는데요. 예 잘 지켜서 서로 안전하게 공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우리 우정분들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도 전 세계 우정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야, 우리 안방 1열에서 우정들 여러분의 예, 애정과 이 응원 소리가 이곳까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트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프닝 무대 잘 보셨죠? 난리 나죠? 예, 오, 뭐야 이거? Let's dance, let it, 오, 난리 나죠? 예, 저도 옆에서 보는데 따라하고 막 들썩들썩이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우리 우주소녀인데요. 이번 앨범 예 오프닝 무대만큼이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주소녀분들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우정분들 예 그동안 너무 못 봐가지고 그리움이 아주 200% 300% 차셨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지금 불러보도록 할까요? 우리 언내추럴로 우정분들 심장 박살내러 온 우주소녀 발로 불러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이쪽에서 들어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앉기 전에 잠깐 예, 우정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둘, 셋, 우주라이!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안녕. 여러분들 박수 너무 잘 쳐주고 계시네요. 지금 현장 물론 온라인으로도 보고 계시는 우정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온라인에 지금 예,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둥 여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뽀랑둥 분아입니다. 랑둥랑둥.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라이언 엑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루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유명한 샤키 설아입니다. 샤키 샤키 룸룸. 아, 지금 우정들이 너무 반갑고 웃겨서. 안녕하세요. 돌아온 아기 호랑이 은서입니다. 호랑이 호랑이. 여러분 우정 안녕하세요. 예삐 안장이에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우주소녀 수빈입니다. 어떡해. 안녕, 다영이에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이번에 블루엘프로 돌아온 다원입니다. 다원이. 알겠습니다. 개인 인사 너무너무 좋았죠? 자, 그럼 앉아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예. 네, 여러분들 박수만 쳐주시는 이 매너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6월이었던가요? 우리 우주소녀분들 제가 스타디움에 그렇죠. 직접 찾아뵈서 맞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저쪽까지 굉장히 또 거리가 머네요. 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좋아요. 들리긴 해요. 예, 되게 세월이 빨라요. 예,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컴백 소감이 그 언제보다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소감 좀 여쭤볼게요, 엑시 씨.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우주소녀 새 앨범으로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우정분들을 이렇게 대면에서 만난다는 게 정말 꿈 같은 일로 느껴집니다. 네. 예. 저도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앞에 계시는 거. 맞아요. 에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사람 사는 세상 같아요, 이제서야. 예, 다영 씨는 좀 어떠세요, 소감? 저 약간 떨리는데요. 아니, 네. 저희가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올라오기 전에 네. 저희 이룰이 컴백했을 때 그때 비하인드 영상 찍었던 걸 봤는데 그때 네. 저희가 뭐 우정이 300명이 왔네 어쩌네 막 하면서 막 반가워했는데 그로부터 못 만난 지 2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이제. 근데 오늘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저 좀 낯설어요. 그니까. 롱디 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우정분들의 댓글을 좀 확인해 볼게요.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예, 좀 읽어주실까요? 와우, 우주소녀 칼 갈았다. 오, 언내추럴 명반이다.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어. 1번 트랙부터 너무 좋아서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중.
한국 재수 보세요. 우정들 보면서 열심인 거고. 비주얼 머선 119. 예. 아, 우주소녀 언더바 언내추럴 언더바 마음에 딱 들어. 저희 해시태그죠? 아. 어. 예, 해시태그 지금 난리 났던데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예, SNS에 다들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음 충분히 담아서 하트랑 예, 댓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하트를 엄청나게 보내주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트 공약을 한번 제가 한번 가보도록 오랜만이다 이런 거. 예. 아, 예. 오랜만이죠. 예. 예. 지금 벌써 하트가 2억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대박. 난리가 나죠. 예.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곧 3억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하트 3억 개 달성 시에 우리 공약 뭐가 있을까요? 하트 관련된 거 어때요? 하트 관련된 거? 예. 좋다. 하트 공약이니까. 릴레이 그러면 하트? 릴레이 실시간 10종 릴레이 하트 어때요? 어, 좋은 거 같아요. 실시간 10종 릴레이 하트. 저희 다 하트 보여드리는 걸로?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소환해요. 3억 개의 하트가 예 달성이 되면 하트를 릴레이로 우리 우주소녀분들이 쫘르륵 보여주시겠다고 공약을 거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우리 오랜만에 우정들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근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근황 궁금하시죠? 네. 네. 저희가 대신 대답할게요. 네.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 우주소녀분들이 완전체로 좀 오랜만에 컴백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별로 또 각자 다양한 매력을 굉장히 뿜어내고 계셨거든요. 지금 그 중에서도 우리 우주소녀의 연기돌이 좀 있었죠? 어떤 분일까요? 짜라란! 아, 사진 좀 봐요. 그렇게 귀여운 사진. 나 몰라. 우리 우주소녀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웹드라마까지 장르가 매우 다양하게 예, 활약을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보나 씨. 네. 아, 거의 뭐 30% 뭐 거뜬히 넘고 있는 예, 네. 50부작 대서사 드라마. 예. 네. 50부작 예, 대서사. 토지를 버금가는. 네. 예, 대서사 드라마 우리 네. 오삼광빌라에서 네. 이해든 역할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내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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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대서사 드라마였죠? 네. 혜든이의 성장 드라마였는데요. 네. 굉장히 철이 없고 네. 재미난 캐릭터여가지고 예. 하는 동안도 즐거웠습니다. 우정들 즐거웠죠? 에이. 박수! 네, 그랬습니다. 좀 생각나는 어떤 촬영 현장이라든가 장면 있으실까요? 생각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혜든이 캐릭터가 워낙 좀 철이 없고 친근감이 되게 넘치는 네. 캐릭터여서 네. 현장에서도 다들 엄청 편하고 이제 막내 이렇게 다루듯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우리 진기준 씨 그 이 비채연 네네네. 역할에 굉장히 좀 대드는 것도 좀 보이시던데 네. 보통 그렇게 잘 대드는 스타일이세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또 다원 씨가 네 뮤직 뮤지컬 영화에 들어갔죠. K-스쿨이라고. 네. 예. 이거 뮤지컬 영화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생각 들어가기 전에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네. 막상 촬영을 할 때 되니까 떨리지도 않고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어머. 제가 또 첫 도전이기도 했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예. 또 커피차를 또 처음 받아봤잖아요. 그게 오랜 시간 촬영을 하면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찌나 그렇게 뿌듯하던지. 다은 씨 잘 먹었어요. 세상에. 우정들 너무 멋있다 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너무 우정부심이 또. 네. 우정부심이 드셨군요. 이게 세계 최초 8K UHD라고 들었는데 많이 좀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예. 네. 부담스럽긴 했는데 네. 모니터링을 해 봤을 때 괜찮다고요.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있다. 네. 멋있다. 네. 활기가 좋아요. 다원 님.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곧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세계 최초 8K UHD 예, 뮤지컬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은서 씨. 예. 아우, 교복이 정말 야, 하이틴이다. 예? 아이고. 저게 바로 하이틴이죠. 달고나, 달콤하지만 네. 고된 나의 사춘기. 예. 네.
송민, 송민아로 활약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제가 원래 네. 팀 내에서 성장 드라마를 담당하고 있긴 한데 예. 정말 이렇게 성장 드라마를 찍게 되니까 아, 네. 이것이 정말 참된 성장 드라마구나 겪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네.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참된 성장 드라마가 아니었구나 반성을 하게 좀 됐던 됐어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동안 나의 실생활은 허구였다. 아,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머리를 좀 많이 맞으시던데 거기서 괜찮으세요? 맞아요. 예, 어깨도 많이 어깨도 많이 예. 맞기도 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아, 근데 우정들 좀 웃더라고요. 은서가 맞을 애가 아니라고. 저기서 맞을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맞고 있지? 우정들 저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네. 네. 마지막에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던데 네. 찾았다. 와 저희 거 다 보셨네요? 그럼요. 네, 역시 재재 언니. 역시. 네, 찾았다. 찾았다 네. 한번 가능하실까요 지금? 최강민. 네 죄송합니다.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영 씨. 다영 씨는 진짜 여기저기 다양한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연애혁명 웹드라마 예 오아람녀 그리고 TVN 예, 여신강림에서 우리 채니까지. 예, 여보세요? 예. 아, 예, 예. 듣고 계시죠? 아, 듣고 있죠. 우리 또 특별히 좀 신경 썼던 부분 생각나세요? 일단은 둘 다 웹툰을 기본으로 한 드라마잖아요. 네. 그래서 웹툰을 연애혁명 같은 경우는 웹툰을 열심히 읽으면서 네. 아롱이 오아람 역을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신강림의 채니 역 같은 경우는 네. 감독님이랑 처음에 미팅을 하면서 네. 아, 좀 얄밉게 막 이렇게 한 대 콩 집어봐가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게끔 귀엽게 예. 연기를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그걸 집에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혼자 핸드폰을 찍어보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그 채니가 너무 찰떡같이 소화를 하셔가지고 그쵸, 이게 좀 콩 집어봤고 싶은데 콩 집어박을 순 없지 않았나요? 아님 말고요. 콩 집어박고 싶었어요. 다현 씨 그냥 얄미워. 그거를 보나 씨를 보고 배웠다고 하던데. 아, 아 네. 제 브라운 모델이었죠. 장난입니다. 예, 굉장히 또 예, 기대가 되는 앞으로의 행보고요. 그리고 우리 또 화제의 유닛 그룹이 있었죠. 흔치풍야, 흔치풍야. 나 완전 삐졌는데. 대성한 유닛이라고 들었어요, 소문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분들 만나 뵙기가 힘들다고. 진짜 지금. 너무 바쁘시다던데. 너무 바쁘시고 예, 우주소녀 예 쭈꾸미 아니고 쪼꼬미죠. 쪼꼬미, 쪼꼬미. 예, 쪼꼬미. 네. 아 너무 귀엽죠. 저분들이시구나. 귀여우시다. 귀여워. 열매들이야. 무슨 열매. 과일이야 뭐야. 우주소녀의 첫 공식 유닛 활동 어떠셨는지 우리 쭈꾸미 바로 옆에 또 여름씨 또 계시고. 예. 아 잠깐만요. 쭈꾸미. 헷갈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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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름씨 어떠셨어요? 이 활동. 아 제가 저 사진 보면 좀 정신을 못 차려. 왜요 왜요? 제가 한동안 저 쪼꼬미 컨셉에 너무 과몰입을 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악세사리를 안 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리본 머리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막 귀걸이, 목걸이, 뭐 양말도 막 색깔 있는 거 막 사고. 그래서 여름 씨 쪼꼬미 활동 끝나고 나서도 실생활에서도 액세서리 안 하면 좀 뭔가 허전하다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소녀 활동을 할 때 저런 도넛츠 같은 게 안 붙어 있으면 조금 뭔가 어색하고 서운하고 좀 그렇더라고 기분이. 네. 지금 되게 많이 허전하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허전해요. 괜찮으세요? 지금. 여기 벨벳에다가 뭐 리본이라도 하나 붙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우리 루다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가 쪼꼬미 유닛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선배님들과 그 네. 콜라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되게 뜻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내내 저희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희의 니즈를 충족시킨 것 그래요? 같아서. 우리 팬츠 리더로서 또 바지 사장이셨잖아요 거기서. 네네. 예. 제대로 역할은 하신 것 같으세요? 리더로서 굉장히 역할을 너무 잘했던 것 같고요. 리더를 따라와준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팬츠 리더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Thank you, 리더. 네. 팬츠 리더 어떻게 평가하세요, 수빈 씨랑 다영 씨는? 팬츠 리더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해주었고 네. 어.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네.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댄스 리더. 그렇죠. 우리 그 yes. 디너 쇼하는 그날까지 네. 저희 쪼꼬미들을 잘 이끌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디너 씨, 아 디나 씨래요. 디너 쇼 때는 우리 보나 씨도 또 포함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 다섯 네. 명이라고 들었고. 저희 그 정해진 남겨놓은 자리가 있어요. 네. 네. 유령처럼. 언제든지 오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수빈 씨 마침 어, 네. 말한 김에 어, 네. 요즘 또 기타를 그렇게 열심히 치고 계시다고요. 아. 어머. 어머. 열심히 하면 뭐야? 어떻게? 잠깐만요. 저 그때 뭐야? 그때. 이거 뭐야? 아니, 저게 어떤 거냐면요. 네. 제가 한 12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아. 잠깐 친 거예요. 아, 숙면 후? 뭐야? 네, 잠깐. 아, 뭐야? 자긴 12시간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저만큼 예쁘다는 거 말하지 굳이. 굳이. 깨자마자 기타 연주를 할 만큼 음악에 대한 아.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 너무 예뻐.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 별로 안 잘 치시는 것 같다. 아,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전 풀 버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가장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뭔가요? 저 살짝 발끈 안 해요. 발끈, 예. 그렇다면 한번 아니, 제가 잘 못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잘 못했어요. 조금 네. 부진했는데 네. 이번에 쪼꼬미 활동 끝내고 아주 스파르타로 제가 연습을 해서 와. 제가 사실 네. 저희 타이틀곡 있잖아요. 어떤? 언내추럴? 약간 그런 거 조금 연습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쇼케이스가 끝난 후에 저희 SNS에 와! 우리도 몰랐어. 아셨어요? 대박. 언제 연습했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이런 야망 걸스. 네. 야망 걸스의 서프라이즈 언내추럴 어쿠스틱 기타 버전. 네. 끝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 우주소녀의 만능돌들이 있죠. 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아, 우리 엑시 씨, 설아 씨. 야,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뭐 타 아티스트들과의 작업은 물론 또 OST까지 참여를 하시면서 그 곱디고운 목소리와 예, 정말 멋지고 출중한 능력들을 예, 뽐내셨는데요. 우리 엑시 씨는 먼저 어떤 네. 작업 하셨는지. 이번에 이제 또 저희 후배 그룹인 크래비티라는 그룹의 네. 앨범에 네. 배드 헤비스와 수록곡 배드 헤비스와 네. 타이틀곡 마이 턴의 단독 작사를 또 제가 어머. 네. 이게 우리 같은 리더가. 회사라서 예. 된 게 아니고요. 절대로 예. 제가 블라인드로 뽑혔어요. 어머. 회사 분들도 제가 쓴 지 처음에 모르시고 연락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와우. 그래서 저 또한 너무 뿌듯한 그런 작업이었고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익명으로 그냥 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 말고 한 몇십 개 시안이 와요, 회사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다 같이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결정을 하시는. 그러면 엑시 씨가 보내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이제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오, 이글이글. 네, 저희 A&R 팀한테 네. 이렇게 보내면 그냥 그쪽에서 이제 다 시안을 받은 걸로 다 같이 모아서 회의를 그렇군요.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네. 배드비 그 작사 하신 거 봤는데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설아 씨는 또 우리 웹드라마 잘하고 싶어 OST 하루 끝 부르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거 뭐였죠? 끝이 하루 속을 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제가 그 잘하고 싶어 예. OST를 불렀는데요. 일단 드라마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발라드 를 잘 어울리는 보이스라고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길이니까요. 그래서 우정분들도 제가 혼자 부르는 OST를 많이 기대해주고 계셨었는데 기회가 돼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도 OST를 좋아하니까 부르는 거를 많이 앞으로도 네.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그래서 마치 백지영 선배님. 네. 아, 그 자리까지 노리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건 사실 근데 What Do I Call You 사진이죠? 아, 맞아요. 그죠? 저거는 진짜 재재 언니 최고. 그럼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깜짝 놀라워요. 깜짝 놀라워. 네. 아, 저거는 네. 제가 작업실에서 찍은 커버 영상인데 태연 선배님 거 네. 저 노래 커버를 되게 우정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좋아 죽겠더라고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연정 씨. 네. 예, 연정 씨는 어떤 경우에서 피아노. 네. 예, 정말. 어머 어머, 너무 잘하고 계신다. 네, 또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JTBC 드라마 경우의 수라는 드라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예. 이거에 또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예. 너무 녹음이 일찍 끝났어요. 어머, 너무 수월하게 칭찬을 받고 끝나서 예. 기분이 좋았는데 또 여기저기서 잘 들었다고 네. 또 얘기를 해줘서 너무 뿌듯했고 또 멤버들도 예. 제 OST를 저한테 티도 안 내고 막 뒤에서 잘 듣고 있더라고요. 티도 안 내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막 여기 내 멤버들이 나 너 OST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살짝 도입부만 어떻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너무 좋아요. 박자 쉬고 아두 박자 쉬고 아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씩 떨어진 우리 어머 민망하네요. 우리 흔적 위에 피어나는 꽃처럼 날 살게 하죠. 어 정말 진짜 잘하신다. 되게 제재 언니보다 모르실 수가 있어요. 원은 원고 감동이에요. 한마디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아우 이렇게 예 다양한 곳에서 우리 우주 소녀를 앞으로도 쭉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우정들이 가장 궁금해할 앨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6시에 공개가 됐죠? 예. 아, 들어가자마자 신나요. 네, 그 서양수박 사이트 들어가자마자 싹 나와있더라고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다들 스밍하고 계시죠? 스밍스. 네. 아, 예. 지금 새 앨범 언내추럴이 나왔는데요.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앨범 타이틀이 언내추럴인데요.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표정의 우주소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신비롭고 가녀린 이미지는 좀 숨겨두고 저희의 도도하고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앨범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도도하고 성숙한 모습이군요. 네. 까칠한 모습은 좀 아닐까요? 까칠하고 뭐 섹시하고 뭐 네. 다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이번 앨범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다영입니다. 예, 그럼요, 알죠. 아, 네, 압류, 이번 압류. 앨범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만큼 우주소녀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빈 언니? 말을 되게 유창하게 잘하네요, 다영이가. 너무 잘했죠. 깜짝 놀랐어요. 호스트도 하시니까 예.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앨범 수록곡들도 다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노래들을 들으면서 예, 각 곡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주세요. 와 너무 어머, 좋다. 어머, 근데 따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저 뒤에서 따라하면서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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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저도 거기가 네, really가 알 발음이 사실 그렇게 한국인에 적합하진 않잖아요. 예. 거기 연정이도 힘들어요. 힘들죠. 거기가 제 파트도 거기가 있는데 네. 녹음할 때 저 거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세 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아, 그니까요.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세 번을 반복하려니까 안 돼서 애를 먹었거든요. 저 거기를. 그 칼리레 잽슨의 I really like you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really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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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데 진짜 따라 부르기 진짜 승질나서 못 따라 부르게요. 됐다 안 됐다 해요. 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내추럴 어떤 곡인가요? 네. 네, 여름 씨. 원래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네. 언내추럴은요 네. 중독적인 훅과 네. 리드미컬한 비트가 네. 인상적인 업템포의 팝 업템포. 댄스 곡인데요. 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네. 모든 행동이 뭔가 얼음처럼 예. 어색하게 변해버리는 마음을 알쏭달쏭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아우. 와 잘한다. 야 얼음처럼 아, 네. 여름이가 얼음이 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진짜 얼음이 됐다.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화가 난다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못 움직이니까 맞아요. 부자연스러워지고. 네. 오, 귀엽네요. 이번 앨범 위해서 우리 엑시 씨가 특별히 한 일이 있다고요.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이번 앨범을 네. 이제 곡 작업을 하면서 예. 제가 한 곡만 쓰고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곡을 써요. 예. 써서 이제 보내면서 PPT를 같이
제가 또 이제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 네. 그 팀플로 만들었지. 그 누구보다 형편없는 PPT 실력으로, 네. 아, PPT 실력으로 제가 이게 또 만들어서 조금의 정성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만들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PPT까지 하셨어요? 네. 엑시 네. 섹시 메간 폭시 혹시 설마 초서정 씨 역시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PPT까지 보내서 만든 정말 그 앨범 킬링 파트랑 포인트 안무가 어딜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포인트 안무를 예. 보나 씨가 네. 어머 준비하셨어요? 네. 네. 예. 저희가 세 가지의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아, 예. 첫 번째. 예. 너 말이야 춤인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맘에 안 들어 이런 내 모습 오늘 말투만. 네, 네. 이런 안무예요. 아. 아까 언니도 배우셨던 제재 MC 님도 배우셨던. 네. 그리고 두 번째. 어, 예. 네, 두 번째는 니은 기획 댄스입니다. 니은 기획 댄스인데 네? 그 신봉선 선배님의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예, 상상도 못한 정. 네. 거기에 저희가 영감을 받았어요, 또.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요? 아주 재미있게 만든 안무인데 이것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Oh, I'm a natural. Oh, really, really, really a natural way. 와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삐그덕 댄스라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그 네 앞에만 서면 또 삐그덕 되나 네, 요런 세 가지에 아주 따라하기 쉬운 춤을 못 추시는 분들도 그냥 부자연스럽게 추시면 되는 그런 안무입니다. 삐그덕 가르쳐주시면 네. 됩니다. 삐그덕, 이게 뭔가요? 뭐 거울 보는 건가요? 이게 네. 손이 좀 삐그덕인가요? 거울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울인 것 같아요. 아, 네, 거울을 보는 네. 내 모습이 삐그덕거린다. 뻔뻔하게 그지 없어라. 정말요? 아, 그 세 가지 너 말이야랑 네. 예. 니은 기억. 니은 기억. 사뭇 좀 다르긴 하네요. 상상도 못한 정세 짤이라는 네. 게. 맞아요. 그것과 그리고 삐그덕 춤까지 이것이 킬링 파트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기 쉬울 것 같죠? 네. 네. 저희가 의정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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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 안무가 저희 안무 중에 제일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생각보다. 포인트 맞아요. 안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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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안무는. 아, 알겠습니다. 또 예, 일상 생활 속에서 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이제 6시에 공개됐던 우리 우주소녀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와우. 예. 아, 뮤직비디오 너무 잘 뽑혔더라고요. 예. 네. 아주 우리,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마음에 실려 그랬죠. 아니요. 아주 마음에 든다. 아주 명작이죠. 아, 네. 아주 명작이죠. 명작 마스터피스가 나왔죠. 네. 우리 뮤직비디오 컨셉 감상 포인트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당연하죠. 어, 예. 역시. 오. 네, 저희 뮤직비디오의 감상 포인트는 예. 사랑에 빠졌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냉정함을 유지하는 소녀의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저희가 표현하려고 진짜 메소드 연기를 저희가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뮤직비디오 세트장을 약간 미술관처럼, 약간 설치 미술처럼 아주 멋있게 꾸며놓은 걸 다들 보셨을 거예요. 보셨으면 정봉이 흔들어 주세요. 보셨어? 흔들어. 네. 저희가 그 미로 속에 갇힌 복잡한 심경을 잘 표현 어머 어떻게 왜요? 언니 괜찮아. 잘 표현하고 네. 있어. 예. 진정해. 미러 예. 마치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우주소녀의 언내추럴 뮤직비디오는 에? 마치 패션 필름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네. 한마디는 아니네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자면요. 네. 미술관에 가면 네. 작품이 있잖아요. 예. 네, 저희가 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와우. 네, 저희의 약간 이번에 비주얼적으로 좀 많이 포인트를 줬어요. 예. 저희가 평소에 시도하지 않았던 뭐 네. 세미 스모키라든지 뭔가 세련된 모습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뮤직비디오 한 번 더 보시기. 오, 알겠어요. 세미 스모키. 와, 알겠습니다. 세미 스모키.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우주소녀분들을 눈으로 예, 담아 주시다가요. 예. 사진을 조금 있다가 다시 네.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예, 그럴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거울은 그러면은 나의 다른 내면을 좀 상징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복잡한 내면. 여러 가지의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을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저희 찾느라 루브르. 여기가 그 박물관.
난리가 났대요. 여기가 국립박사들이 어딜 갔냐고. 알겠습니다. 우리 언내추럴 무대는요 잠시 후에 우정들에게 최초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트랙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들려주세요. 네. 오. 어 이거 너무 좋더라고 진짜. 이거 오프닝 때 하셨던 맞아요. 댄스 매지맥 춤. 매지맥 춤. 매지맥 춤. 이건 yeah. 어떤 곡인지 루다 씨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라스트 댄스는요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곡인데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시는 것 같은 감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 물랑루즈 느낌 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느낌. 예. 우리 또 다른 곡들은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라스트 댄스는 또 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예. 아쉽다. 이걸로 아쉽다 하시는 분도 없어요. 아, 저희의 서브 예. 타이틀이라서 또 활동하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네. 이거 레드 의상으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역시 언니 느낌 아시네요. 네. 센스가 있으세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들려주세요. 이뤄줄게. 아, 예, 원하는 모든 걸 괄호치고 슈퍼문 괄호 닫고. 네, 어떤 곡인지 우리 은서 씨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죠. 이거는 가로 닫고 슈퍼문. 예. 네, 가로 닫고 슈퍼문인데요. 예. 말 그대로 모든 걸 이루어줄게라는 말이고요. 네. 저희가 이루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서 좀 노려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렇게 좀 설명돼 있는 게 있는데 네. 저희 그냥 솔직하게 네. 대놓고 노려봤어요. 네. 노려봤다. 대놓고 노려봤고요. 이루리는 저희가 이루어줄게라고 이루리라 주문을 걸어준다면 네.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바래봐 이런 느낌이에요. 아, 좀 더 강력하게. 네. 근데 이루리는 살짝 좀 신비한 느낌이 많이 든다면 이거는 약간 밝고 경쾌한 멜로디니까요.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다들 복 받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주소녀 여러분들도 1월이 다 저희도 들어요. 1월이 네, 네, 맞아요. 다 들어요. 그 저희가 역주행한 거에 저희 목도 톡톡히 들어가 있어요. 톡톡히 있다. 네. 네, 네, 저희도 그 노래 들으면서 저희 이거 다시 역주행하게 해주세요. 네. 이랬어요. 1월 말일까지 들어요. 1월 말일까지 떠올까봐. 1월 전체를 통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노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의 소원이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 그래서 좀 많이 듣는. 설까지는 1월 1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구정 세야죠. 맞아요. 밤 세야죠. 음료도 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문 관련해서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원 씨 하셨던 풀문도 그렇고, 그죠? 네, 맞아요. I just wanna full moon. Running on, running on. 자, 이루리와 원하는 모든 걸 둘 다 예, 내년 1월 1일에 예, 차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 곡 바로 들려주시겠어요? 와우! 야! 선아 씨,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우주소녀는 끊임없이 가장 높은 곳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그런 약간 에너지가 넘치는 곡입니다. 어머, 멋져라. 네. 오. 저희는 각자 방면에서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 예, 네. 야마. 네. 네. 여기에 또 우리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씨랑,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요, 네. 여기 써져 있는 게 작업 네. 루틴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보통 가사 쓰거나 멜로디 라인 쓸 때 저희 침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네, 맞아, 그, 안 일어나시는구나. 네, 거의 뭐
소정이도 약간 그럴 텐데. 어, 맞아요. 이게 그냥 맞아요. 작업실에 앉아 있는다 그래서 떠오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맞아. 어 침대에서 엎드려 있다가 어. 갑자기 생각난다거나 어. 뭐 그리고 저만의 작사 루틴이 있다면 저는 네. 바로 가사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약간 소설처럼 쭉 쓴 다음에 네. 펼쳐서 네? 거기서 이제 골라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쪽입니다. 아, 쭉 네. 쓴 다음에 거기서 골라낸다. 네, 예를 들면 뭐 사과를 예. 따먹었는데 예. 빨간 사과가 너무 맛있게 익어가지고 뭐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맞춰서 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대서사시를 쓴 다음에 각 에피소드별로 뭔가 맞아요, 구성을 해본다는 거군요. 네. 아, 어, 너무 멋있는데요? 침대에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침대. 그래서 은서가 옛날에 저한테 침대 위에 음악 가라고 진짜 침대에서 Musician on the bed. 정말 저한테 영상이 다 있어요. 예. 지금도 다 있는데. 그냥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정말 영상을 다 알죠? 공개하고 싶은데 이게 비방용이라 지금 어쩔 아. 수가 없어요. 제 의상이 좀 약간 너무 아. 네. 자유로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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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소 네. 큐티한 그 모습 나중에 꼭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트랙 들려주세요. 아우, 어머 세상에 좋아라.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또 우리 엑시 씨가 PPT까지 또 만들어가면서 참여를 했었던. 네, 맞아요. 네. 어떤 네. 곡인가요? 어, 이 곡은요. 또 이제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저희 자작곡이고요. 네. 일렉트로닉 팝 댄스 곡입니다. 네, 훅. 딱 드랍되면서 비트가 탁 퍼지는 구간이 드랍. 굉장히 매력적이고 드랍. 중독성 있는 노래인데 네. 꿈을 꾸듯이 마치 어, 그 독이든 사과를 한 입 베어본 듯한 어? 어머 어머 사랑에 빠졌을 때 음이 제목이 음이잖아요. 예. 두 가지 의미의 음이 있어요. 이거 왜, 많은 왜?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사과를 베어 먹었을 때 그 아, 배워보는 네, 그걸 소리. 사랑에 비유한 거예요. 네. 독이 든 사과. 네? 그리고 하나는 노래할 때 음인데 네. 선율처럼 그 독이 퍼져나간다의 아~ 의미로 음. 너무 잘 쓰셨네요. 너무 멋있다. 미쳤어. 미쳤다. 그럼 괄호 열고 야일라 괄호 닫고는 무슨 뜻? 그거는 이제 영어 부제인데 네. 어, 야일란 주문으로 주문의 아, 의미로 쓴 주문 거예요. 주문 같은 야, 거군요. 야일라야,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뭐 디렉팅 하신 건 아니죠? 네, 직접 네 제가 작사랑 작곡을 다 했던 곡이라 굉장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생각. 알겠습니다. 음의 중의적인 의미에 네.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트랙은 뭘까요? 마지막이죠. 오, 정봉이를 켜주시네요, 요정분들이. 어머 세상에 이 감성 보컬 어쩔 거예요. 어쩔 거야. 어머 다원 씨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아 네 저희 또 우주소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서정적이고 피아노 선율이 아름다운 웅장한 스트링 연주가 어우러진 팝 네. 발라드 곡인데요. 네. 또 이 곡은 저한테 또 의미가 있는 게 네. 처음으로 코러스에 직접 참여를 아, 했어요. 이 곡에 네. 제가 원래 곡을 작업할 때도 네. 코러스를 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번에 제대로 참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정말. 아 코러스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럼 다 하신 건 아니죠?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와우. 천재가 아니니 선조. 리니어스. 박수 드립시다. 최고야.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 진짜 근데 1번 트랙부터 우리 여섯 번째 마지막 트랙까지 뭐 하나 정말 뭐 빼뜨릴 게 없네요. 그럼요. 아 진짜. 우주소녀는 역시 수록곡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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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요. 우리 일어나서 예, 다음 무대를 한번 준비해 볼 텐데요. 네. 아, 좋죠. 예. 우리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또 재미진, 네. 재미진. 말장난을 좀 해볼까요? 예. 아,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말장난이 있죠. 우주소녀의 새 앨범 On Natural은 땡땡이다 라는 거에 예, 굉장히 재미난 최신 트렌디한 말장난이라고 해요. 예, 요것에 좀 나는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 나. 어, 예, 은서씨. 저 살짝 아까 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사랑이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이번 Unnatural Yum이다. 새로운 나. 네. 오, 맞다 진짜. 진짜 이번 언내추럴로 저희 새로운 우주소녀, 새로운 개개인의 우주소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미다. 그래서 이번 언내추럴 유미다. 오. 유미. 그렇게 말해. 마. 다 나나 했습니다. 받아주셨네. 받아주세요. 네. 걸쭉해졌네요. 네. 네. 쳐다보지 말아요. 뉴미다. 뉴미다. 네. 어, 좋습니다. 다들 인정하셨나 봐요. 예. 네. 하지만 뉴미보다 내가 좀 더 낮게 말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 해볼게요. 예. 오, 뭐야? 저는 어, 예. 저의 자작곡을 인용해서 아, 예. Unnatural은 독이다. 아. Dog. Poison. 아, poison이다. Like dog. 아, 독이다. 네, poison. 어, 다들 역시 자기 PR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의 젊은이들 같네요. 예. 네, 자기 PR 시대의 아이디어 또 있습니다. 차례대로 갈게요. 예. 흥칫뽕이다 아니죠? Unnatural 앨범은 흥칫뽕이다. 흥칫뽕이다. 못 살아 정말.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마음에 안 들어 흥칫뽕 약간 그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치. 맞아요. 어, 보나 씨가 지금 당당하게 손을 드셨네요. 그럼 오삼강 빌라 아니죠? 아니에요. 아, 언내추럴은 언내추럴은 헤드입니다. 언내추럴은 언내추럴은 50부작 대서사 드라마. 아! 오! 드라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조금 예 어질어질하네요, 이분들. 알겠습니다. 그럼요. 말이야. 우리 우정들을 위해 준비한 이 다음 무대는 뭘까요? 뭘까요? 네, 소라 씨, 뭘까요? 네, 네. 우주소녀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집중해 주세요. 네. 우주소녀가 부릅니다. 뉴비. 후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수칙 잘 지키면서 감상 네. 부탁드릴게요. 네. 함께하시죠. 감사합니다. 익숙한 어둠 지나 마주 한 꿈 달라지는 나를 보게 될 거야 New day new me 달라지는 빛 따뜻해지는 색 Nobody can control me No one can change me 바꿔버릴게 숨막힐 듯한 빛 Look out 거봐 날 보고 말해 Hello stranger 지켜봐 We're talking time 사랑해 yeah. 날 미쳐 지켜봐
ring it now 기다려줘 지금 down 잘 보셨죠? 아, 예. 어머, 세상에. 우정분들 너무 따뜻하네요. 네. 다시 또 나온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예. 뉴미. 눈을 뗄 수가 없는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우리 우주소녀의 레트로 감성은 또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진짜 한번 들었는데도 다들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이 광경이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우정분들은 예, 못 보시는 광경이지만 저는 이런 말씀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너무 귀여워요. 지금 말을 저희가 못하는 상황에서 박수로 소통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예, 그런 새로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지금 또 예, 댓글들이 엄청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 댓글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아 우주 최고 우주소녀 나도 여기서 박수 친다 하면서 예 지금 집에서도 박수를 치고 계신 우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반전 매력 오진다 우리 애들 미쳤다 뉴미 예 뉴미 아 너무 좋네요. 미모 극락이다 멋지고 예쁘고 다 하자 아, 미모 극락이 딱 어울리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우주소녀가 우주소녀 했다 음색이 미쳤다 예. 그리고 이런 또 훈훈한 댓글도 있네요. 제제 우소 케미 최고 쇼케부터 아, 대박이네라고 예 아 무언가를 아시는 분이 또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정봉이 흔들고 싶다고 예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안방에서 예 흔들어 주시면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끝까지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주 소녀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우주소녀 나와주세요 하면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주소녀 나와주세요. 언내추럴 줄. 우와.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새로 태어날 미. 야야야야. 지켜봐 뉴미. 지켜봐 뉴미. 야 뉴미 너무 좋았죠. 네. 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몰라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컴백 쇼케이스 어울리기에 좀 오피셜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 코너는 약간 언오피셜한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컨셉이 뭐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살짝 도도 당당 시크. 도당시. 네, 도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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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시다 시. 도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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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당시 한 예, 그런 오피셜한 이야기들 네. 해봤는데 언내추럴하고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네. 언내추럴. 아, 지금 네네. 저희가 이번 시간은요, 우리 아무도 모르게 마음 속에 꼭 숨겨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언내추럴 나만 아는 나의 비밀. 어머나. 아, 비밀. 어떡해. 어떻게 알려줘요? 비밀이야. 아니야. 아니야.
좋습니다. 자, 사전에 우리 멤버분들이요 자신의 비밀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멤버분들도 어떤 멤버가 이 비밀을 보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정들에게도 처음 공개하는 정말 1급 탑 시크릿이죠. Yep. 자, 언내추럴하게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멤버 누굴까요? 요즘 푹 빠져있는 브로콜리. 예. 브로콜리 하면 빠지기 쉽지 않은데. 네. 브로콜리. 누굴까요, 여러분들? 저는 알 것 같아요. 나도 알아. 어? 나도 알아. 아시는 분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은서. 브로운서? 아, 브로운서. 브로운서. 브로콜리 은서. 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은서 씨가? 아, 맞네. 어, 이렇게 속속들이 서로를 잘 알고 계시네요. 왜 브로콜리에 푹 빠져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제가 네. 비활동일 때 네. 제가 저를 위한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네. 제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어버렸어요. 아,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근데 있죠. 그 몸무게를 찍으면서 정말 최고의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맞아요. 어, 조금 살이 붙은 모습이 훨씬 행복해 보이는 네. 어. 그게 교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네. 살이 아니고 정말 기분 좋은 살이었어요. 정말 예 행복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자신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나온 모습을 우정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도 하고 그게 또 되게 건강에도 좋고 제가 위가 좀 약한데 위에도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겸사겸사 챙겨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초록색 네. 좋아해서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exactly. 아, exactly. 예, 알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좀 요즘 푹 빠져 있는 게 있으실까요? 양배추. 양배추 위가 또 안 좋으신가 봐요. 저 exactly. 제가 브로콜리 챙겨 먹을 때 쟤는 아니, 양배추 먹었어요. 오, 건강하다. 네, 저 맨날 양배추를 전자레인지. 그래서 쟤는 냄비 태워 먹었었어요. 냄비? 아, 저 모르고 네. 전자레인지 냄비 넣으면 되는데 안 되는지 모르고 넣었다가 집에 불이 날 뻔했지. 너 죄송해요. 같이 산 사람. No, hey Bobby, watch out. 네. Oh my god. Watch out. Sorry. 오케이. 또 다른 분들 또 빠져 계신 거 있으세요? 건강 보조제 드세요. 진짜 한 번도 태어나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건강에 좋다는 건 일단 맞아요. 다 먹고 맞아요. 뭐 드세요? 어 그냥 비타민 종류, 영양제, 홍삼, 면역력이 또 요즘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 그런 거 다 챙겨 먹고 또 제가 데뷔 초 때나 이럴 때는 붓기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붓기가 점점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조금 더뎌지죠. 예. 그래서 이제 붓기차나 붓기 빠지는 뭐 티백. 붓기 빠지는 거 다영 씨 아침에 호박차 드신다면서요? 어 맞아. 어 맞아. 네. 호박. 호박 그런 거죠. 요즘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너무 솔직했나요? 네,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서원 씨는 요새 좀 빠져 있는 거 없으세요? 저는 시 좋아하시나요? 시. 시도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요즘 뭐 청소기 돌리고 네. 약간 반복적인 단순 노동 같은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날리는 편이에요. 아, 단순 뭐 노동하면 좋죠. 네, 뭔가 작사부정 뭘 하면은 그 잡생각이 맞아, 거기에 맞아. 다 녹아요. 이렇게 저 제보할 거 있어요, 설아 언니. 제보를 한다고요? 아니요, 제보. 아, 죄송합니다. 예. 제보할 제보. 예. 설아 언니가 아침마다 있잖아요. 그 네. 꿀오떡을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가지고 사부작 이렇게 구워가지고 네. 조청에 사부작 귀엽게 옹쫑옹쫑 가서 먹거든요. 제보하고 싶었어요. 너무 아, 귀여워가지고. 아니, 꿀오떡 을 조청에 찍어 먹는다고요? 겁나 당뇨걸려요. 잘못 아신 거고요. 아니에요? 네. 언니 조청에 먹잖아요. 그거는 네. 가래떡에 제가 빠져 있었어가지고. 오 마이 갓. 아 꿀오떡이 아니구나. 아 가래떡. 다영 씨 정확히 알고 오세요. Sorry. 예. 네. 오분저리가 얼어붙네요. 자 그러면요 다음 멤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멤버의 비밀은 뭘까요? 어 여름아 사실 나 그때 까무부척한 거야. 뭘? 뭐야? 여름이에게 연정이일 것 같아. 너지? 떠녀? 꼭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 정답이야. 어, 수빈 언니다. 수빈 언니. 아니 한두 명이 아니라서 지금 모르겠어요. 여름씨 좀 그래도 누가 이걸 썼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요주 인물 몇 명 있거든요. 요주 인물 뭐 몇 명이 몇 명인가? 다영이, 연정이, 뭐 수빈 언니도 살짝 좀 그렇고 그, 은서 언니, 은서? 뭐 루다 언니 루다? 요 정도? 예, 요 중에 있습니다. 어? 근데 약간 쪼꼬미 멤버들 아닐까요? 약간 쪼꼬미?
근데 이 말투가요. 여름아라고 하는 게 수빈 언니 말투거든요. 나 아~ 너 등이라 그러잖아. 수빈 씨 맞나요, 본인? 어, 내가 여름이 그렇게 불렀나? 여름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이분은 굉장히 조용히 하고 계세요. 어, 루다 언니인가 봐.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아, 루다일 것 같아. 루다인가 봐. 맞네, 루다 언니네. 봐. 루다네. 루다예요? 깜짝이야. 설마?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네. 루다 씨가 예 맞았는데. 어, 본인 이름이 나와도 아주 모르쇠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아~ 비밀이죠, 지금? 이게 뮤비 촬영장이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아. 여름이랑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거 뮤비 찍고 네. 준비 다 하고 필름 카메라 같이 찍자 이랬는데 네. 이제 한 컷 찍고 나오니까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아. 네. 대기실 앉아서 네. 여름이랑 필카 찍어야 되는데 알고 있었는데.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 아니 자꾸. 그 자켓 네.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을 또 뮤비에서 또 보여드리잖아요. 네. 자꾸 그때 찍었던 옷이라고 안 찍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찍었잖아 또 다른 옷 갈아입고 찍자 이러고 다른 옷 갈아입었는데 또 조용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찍자고 해놓고 모르쇠를 했다는 거죠. 저희 이번에 필카 연맹을 맺었거든요. 맞아요. 서로 찍어주기로. 아, 서로 진짜? 작가가 돼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랬네요. 찍었습니다. 결국 찍었어요? 찍긴 했어요. 찍었어요. 여기 모른 척 하다가 앙하고 나가서. 아니 루다 씨 옷에 그렇게 필카에 빠져 계시다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어요? 찍을 때는 모르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나올지. 네. 일단 막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화했을 때 사진들이 너무 맞아, 잘 나온 맞아.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고 그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나 씨도 또 인화해서 주셨던데. 맞아요. 제가 맞아요. 또 보나 언니도 찍었고요. 지금까지 찍은 것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생각나는 거. 제일 거겠지. 마음에 드는 거요. 내 사진. 내 거라고 해. 멤버들 뺄게요. 멤버들 빼고요? 예. 제가 잠깐 보호를 했던 강아지를 그 친구를 찍었던 사진이 나중에 그 친구가 좋은 집에 가고 나서 인화를 했는데 너무 불러요. 보고 싶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러게. 아우 보고 싶네요. 또 우리 멤버분들 앞으로도 필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예.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멤버는 어떤 비밀일까요? 오 뭐야? 나의 실수가 나은 뭐? 명장면. 오? 예. 실수가 대체 명장면을 어떻게 나왔다는 건지. 나? 나야? 언니인가? 엑시 나야? 나 저런 말을 한 적 있나? 엑시가 실수를 제일 연정인가 많이 봐. 연정 아니야? 정말 많이 해요. 누구 같으세요? 엑시 뭐라고 하셨어요? 수빈 언니 아니야? 수빈 언니 같아. 수빈 내가 좀 평소에 연정이?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수빈 씨는 나라고 생각하네? 다원 언니야? 일반적이시네요. 지금 보나 씨 누구 같으세요? 저는 엑시요. 왜냐면은 평소에 무대에서 언니지. 뭔가 어설프게 실수를 제일 많이 하고 또 근데 표정은 실수를 안 했죠. 프로예요. 넘어져도 표정은 프로입니다. 맞아요. 표정만은 넘어지지 않은 척. 아니 오늘 리허설을 하다가 네. 넘어졌어요. 근데 네. 표정은 막 넘어져 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네. 좀 그게 마치 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과연 정답일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거 다 언니가 맞네요. 네, 어떤 실수를 명장면으로 탄생하셨는지. 네, 이게 뭐냐면 제가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에는 제대로 네. 안 나오긴 했는데 네. 뮤직비디오 찍을 때 렌즈를 네. 제가 이제 씬마다 다른 걸 갈아 꼈어요. 예. 급하게 끼다 보니까 네. 나중에 다 찍고 와서 예? 렌즈를 빼려고 이제 거울을 봤는데 다른 네? 렌즈를 꼈던 어머 세상에 오드아이 오드아이처럼 예. 근데 이제 그게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화면에는 그렇게 티를 안 나서 팬분들이 아무도 모르셨대요. 어머 대박이야. 근데 진짜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까요? 그 핑크색 네. 보자 네. 뭐야? 네, 저 장면 때 모를만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저걸 촬영할 때 당시에는 네? 클로즈업도 따고 립도 따고 되게 다 땄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눈빛이 좀 더 오묘하게 촉촉하게 보여서 다행이네. 옆에 계시던 설아 씨는 좀 눈치채셨나요, 오드아이를? 아니요, 근데 몰랐어요? 지금 이 에피소드 보자마자 네. 그 진짜 엑시답다. 엑시리쉬. 진짜 그러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성격이 좋아서 되게 털털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거울도 안 보고 들어간 건지. 아니 끼면서도 볼 텐데.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신기하네요. 나는 신기한 네. 언니야.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요새 또 약간 오드아이 하니까 그런 오컬트 음을 좋아하시잖아요. 곡성 좋아하신다고. 아, 곡성 곡성. 곡성. 아 곡성. 네. 아 곡성도 또 설아 씨랑 도시계단 2도 찍고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요새 빠진 건 좀 없으세요? 요새 빠진 거요? 예. 요새 빠진 거는 뭐가 있을까? 요새 빠진 거 고양이 영상이요. 페나 페나 나. 어 펜트하우스. 그 고양이 영상. 네. 어느 공포 영화보다 더 섬뜩하고 무서운. 그거... 왜 고양이 영상 얘기 안 해요? 아 고양이는 제 인생의 일부. 연정이 서운하대. 고양이 고양이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펜트하우스에 예. 저희 멤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비밀연애.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멤버들은 좀 이렇게 엑시 씨처럼 의도치 않았는데 좀 괜찮은데 잘 나왔는데. 이게 더 난데? 이럴 땐 거 있을까요? 저 있는데요. 예. 제가 그 골드착 입었을 때 네. 저기 이렇게 백화점에 있는 마네킹처럼 예. 이렇게 연기를 하는 씬이었는데 네. 감독님께서 좀 움직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보고 싶은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멈춰있다가 그래서 네. 갑자기 찍다가 생각난 게 네. 제가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네. 이걸 살짝 푸르는 척을 해볼까? 하고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네? 이거는 안 쓰시겠지 했는데 딱 그거를 집어주시더라고요. 어머,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멈춰있는 거를 요청하셨지만 네. 결국 내 신발끈 푸르는 모습에 반하셔서 그걸 픽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센스가 예 네. 우리 감독님도 보지 못했던 그 너머의 것들을 선아 네. 씨가 해내셨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또 예 이 뮤직비디오도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비밀은 또 무엇일지 들어주세요. 어? 아무도 모르게 배달된 떡볶이와 닭발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런 천사는 누굴까요? 오면 좋겠다. 진짜 나한테. 뭘까? 여기로 오면 좋겠다. 네. 누가 이 비밀을 썼을까요, 여러분? 난 이거 저는 아닌데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알 것 같아요. 떡볶이와 닭발하면 네. 생각나는 멤버 한 명 있어요. 저랑 같은 차인데 뽀뽀뽀뽀 우리 보람돈 뽀뽀뽀 뽀뽀 보나 씨가 맞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어울린다. 아 보나 씨가 맞네요. 다 들켰어. 예 왜 네. 아무도 모르게 시킨 게 아닌데요 지금?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뮤비 촬영장에서 보통 밥차가 오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밥차는 저희가 찍었던 촬영 현장에는 이제 식당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거기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뭔가 매콤한 게 먹고 싶잖아요. 또 밤새고 이러면 네. 그래서 이제 떡볶이와 닭발을 네. 대기실로 몰래 배달을 시켜가지고 공범이 있어요. 여름이와 루다와 셋이 먹었어요. 루다 씨 닭발 못 먹지 않아요? 네, 닭발 빼고 그래서 저는 떡볶이만 먹었어요. 그래서 다들 밥 차 먹을 때 조용히 구석으로 가가지고 아니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름 씨? 분명히 네, 네, 제가 네. 식당에서 여름 씨 뵀거든요. 아 밥 차 주셨어요? 제육볶음 아니, 되게 맛있게 드셨는데 제육볶음 맞아요? 드셨거든요. 근데 잠시만 저녁 어머, 떡볶이와 닭발을 거예요? 드셨다고요? 아 유기유기 제육이도 먹고 볶이볶이 떡볶이도 드셨어요? 제가 그날 뭔가 그 에너지 소모가 컸는지 맞아. 밥을 두 그릇을 먹었는데도 괜찮아요. 저도 같이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잘 모르는 척하고 꼈어요. 럴수 이럴 수가?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최근에 그러면 우리 우주소녀 멤버분들이 빠진 야식 메뉴도 좀 궁금한데 요즘 다영이 김치찜 김치찜. 저 요즘 통삼겹 김치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찜이 김치찜이. 활동 끝나면 먹을래요. 오늘요? 오늘 말고. 오늘 시작. 활동 나중에. 끝나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꼭 먹는 거 인증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다른 야식은? 저 있어요.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면서 야식을 잘 못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밤에 너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다가 제가 자주 먹었던 게 있는데 뭐죠? 닭가슴살을 돌려서 네. 저희 엄마 빼고 마늘 장아찌가 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 저희 멤버들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약간 삼겹살에 양파 장아찌 올려 먹듯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 끼에 왜 닭가슴살을 껴서 뭐 해요? 그게 식단이에요?
근데 이제 야식을 못 먹으니까 자극적이고 막 치킨 이런 걸 못 먹으니까 아, 조금 그래도 나트륨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 장아찌를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늘 장아찌의 그 개수를 딱 다섯 개만 아~ 해놓고 그 이상 먹지 짜다. 않고 그렇게 먹었던 연정 씨 여러 번 먹었던 아 좀 맛있겠네요. 맛있었어요. 네, 연정 씨는 그 소곱창짤 있잖아요. 네. 여전히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지금 근데 요즘은 막창 먹고. 요즘은 소곱창 말고 또 막창이 아 그러면은 소곱창 말고 막창. 어이, 오늘 연정이 요즘 마파두부. 마파? 아 마파두부도 요즘 맞아 맨날 마파두부 먹어요 지금. 마파두부? 마파두부를 또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요 또. 오! 그래서 요즘 샤! 또 그런 것도 좋아해서 그럼 그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곱창 말고 마파두부 오늘이 삐리야. 마파두부가 삐리야. 삐리야. 네, 머리 색이지 마파두부랑 예. 잘 어울려. 해줘 찰떡이다 아주. 하나 둘 셋. 소곱창 말고 마파두부 오늘이 삐리야. 저말 들으면 숨소리가 있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야식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다음 멤버의 비밀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멤버 보여주세요. 모른 척 배고픈 척 안 한 척 척처럼 척척척척척 요거 약간 누구 같아요? 설아 언니 설아? 아니야 표정 보면 알 수 있어. 수빈이 아, 수빈이? 수빈 언니네. 수빈 언니가 가만히 근데 조용히... 다영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본인이 저는 다영이다. 나는 언니다 아니거든. 다영이에요. 수빈 언니예요. 범인은 다영이에요. 수빈 언니였네. 나 진짜 아니야. 언니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수빈이야. 네, 쪼꼬미들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다원이. 다원이? 다원 언니네. 다원이. 루다 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야? 다원이의 기운이 느껴졌어. 네? 아, 저 근데 솔직히 네. 고백을 할 게 있는데요. 제가 네. 저거 저번에 적었을 때 네. 뭐 적었는지 까먹었어. 아, 괜찮습니다. 두 분 다 모른 척. 예. 모른 척. 모른 척 안 한 척. 네. 하지만 두 분 다 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자 멤버 어떤 멤버지 공개해 주세요. 네. 여름인 것 같아요. 아 여름입니다. 여름 씨, 왜 기억 안 나세요? 아 제가 기억이 안 나다가 루다 언니 눈 마주치고 바로 생각나. 뭘까요? 일단 뭐야? 루다 언니가 아까 저한테 까먹은 척했다 했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루다 언니를 모른 척 했거든요. 뭐야? 아, 서로 이렇게 분신의 사이에서 호흡이 불화설 나오나요? 아, 요게 조금 저랑 루다 언니랑 되게 멤버들 네. 중에서 필카에 되게 늦게 빠진 네.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필름 카메라로 루다 언니를 찍어줬는데 네. 한 30장을 찍었는데 한 장도 못 건진 거예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한 장 건졌는데 네. 누군지도 모를 만큼 루다 언니인지도 모를 만큼의 사람이 누가 찍혀있는데 그게 루다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루다 언니가 필름 뽑았냐. 네. 그래서 아 아니야 아직 안 뽑았어. 거짓말 쳤어요. 거짓말했어요. 어쩐지 이랍니다. 연기 오랫동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귀찮은가 보다 했는데 아니었군요. 그거 또 있는데 네, 또, 우와. 네, 또 뭐예요? 제가 척을 한 세 번을 했는데 네. 와, 그거는 너무... 이제 자켓 촬영장 날이었는데 근데 은서 언니가 네. 오자마자 이제 배고프지 않냐고 네. 편의점을 가자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아침을 먹었었거든요. 네. 너무 배불러. 방금 한 5분 전에 먹었는데 언니가 네. 좀 배고프지 편의점 가자 이래가지고 배고픈 척하고 아, 편의점 가서 배고픈 척 맞아요? 아까 볶음 먹고 제육볶음 먹고 떡볶이 먹은 것처럼 전 여름이라 알아요. 여름이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름씨 진실된 그거 맞나요? 아 어쨌든 배고픈 척을 했다고 네. 예 칩시다. 안 한 척은 뭔가 감동이네요. 감동이에요. 또 고마워요. 감동.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척은 제가 사실 우정들한테 척을 하나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겠죠? 아시는 분 정봉이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죠. 일단 뭔지를 말해야 그쵸, 뭔지를 얘기해. 일단 제가 이번 앨범 머리를 이렇게 시크릿 투톤을 했잖아요. 네? 이 머리를 사실 제가 유니버스 콘서트 때부터 네. 탈색을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이제 생머리를 했었는데 우정들이 그것도 모르고 생머리 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박! 머리 숨겼는데 아, 그래서 심각하다. 우정들한테도 멤버들한테도
속이고 유니버스 콘서트를 마쳤습니다. 아, 잘 속였네. 난 알고 몰랐었어. 나도. 나한테 걸렸잖아. 맞아. 수빈 언니 진짜 웃겨.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춤추면서 야 너 뭐야? 난 알고. 우리 뭐야? 네, 그때 우리 그거 사실은 이거 찍고 있는데 허리 영상 여름이 여기가 하얀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데 야 너 그거 뭐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찍고 있었어? 찍고 있는데 춤을 추면서 얘기를 해. 머리 뭐야?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로. 깜짝 놀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네. 예, 포커페이스 네. 아주 잘하시네요. 네. 우리 우정들 예, 조심하셔야겠어요. 예, 다음 멤버의 비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 비밀은 뭘까요? 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뭐지? 알겠다. 나 누군지 알겠다. 머리를 숨겨야만 한다면 머리네. 나 알 것 같아. 이제 안 나온 사람 누구지? 머리 숨긴 사람? 아 은서네. 표정을 못 아니 여러분 나 첫 번째 주인공이야. 언니네 은서 언니네. 아니 은서 언니 나왔잖아. 나 브로콜리야. 수빈 언니. 나 아니야. 수빈 언니네. 다원이야. 다원이 머리. 야 서로 정말 예, 손대질하면서 이렇게까지. 다영이랑 예. 은서예요. 머리를 티나게 숨기. 다영이네. 아니 은서네. 은서. 다영이랑 은서가 머리를 티나게 다영이 반말하고. 다영이네. 아니 나 첫 번째라고. 첫 번째 아까 주인공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영이다.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질 않네요.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이러네. 어? 원정씨입니다. 아 연정이야. 아, 보니까 몰랐어? 어머머머 저였어요. 몰랐어요? 야 너 연기 잘한다 야. 아니 나 진짜 몰랐어. 저였네요. 아 진짜? 어 저는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진짜 몰랐구나. 아 저 진짜 까먹었어요. 네. 뭐죠 뭐죠 이거는? 아 아니구나. 아 머리를 가리려고 그 뜻이 아니고 예. 다른 의미의 꼭꼭 숨어라였어요. 아, 제가 루나 언니랑 언내추럴 에서 그 페어 댄스를 하는 부분에서 숨어서 루더 언니를 이렇게 팔로 안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루더 언니보다 키가 크니까 네. 이렇게 그냥 쓰면은 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름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꾸겨갖고 루더 언니 아. 뒤에서 이렇게 그만해줘야 아, 돼요. 아. 나는 안 숙여. 네. 근데 나도 그런 적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끔가다 여름이가 뒤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툭 치더라고요. 아, 왜, 왜? 루더 언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어떻게 뒤에서 보여주고 있냐면, 네, 공개 처형이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원래는 그냥 쓰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안 예쁜 거예요. 아. 그러네, 너 되게 위에 있다. 그래서 이걸 옆으로 돌려서 보시면은, 네. 자. 제가 아~, 아~, 아 매너 다리 이렇게 기마 자세를 한다. 아 연정이 키 크다. 야 너 작다. 갑자기? 예. 이렇게 아 저렇게 어, 이렇게 숨어서 하는 비하인드 비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네. 또 예. 그,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무대 보면 웃길 것 같아. 전혀 몰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옆모습을 찍힐 일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네. 누군가 찍겠죠 또. 또 예. 이 얘기 듣고 누가 찍으신다고. 네. 페어 안무 또 있을까요? 제가 뮤비에서 보기로는 우리 아. 설아 씨랑 보나 씨도 이렇게 퉁퉁 치고 지나가던데. 맞아요. 맞아요. 퉁퉁 치고 지나가. 아 이거 비하인드가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이게 어깨를 이렇게 살짝 치고 가는 건데 네. 제가 안무를 그때 네. 드라마 촬영 때문에 좀 늦게 배웠어요. 네. 친구들이 먼저 하고 네. 늦게 배웠는데 갑자기 손이 날라오는데 저는 뺨을 때리고. 아 맞아. 이렇게 위협적. 어, 갑자기 춤추다가 손이 이렇게 얼굴로 오는 거예요. 어떤 어머. 어떤 장면인지 보여주세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이게 어, 손을 날라간 게 아니라 아, 네. 제가 이제 보나가 없으니까 네. 원래 쌤이랑 맞출 때는 쌤이 여기를 뭔가 심장을 팍 이렇게 와. 하는 것처럼 해놔 해서 네. 전 그냥 연습한 대로 보나 네. 왔으니까 했는데 보나 갑자기 아! 내가 때리는 줄 알고 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겁해가지고 아, 네.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네. 지금은 잘 원래 그러면 나온 안무는 뭔가요? 원래 뭐였죠? Holding my breath. Holding my breath. 뭐였죠? 아? 에이, 저 여기 이렇게. 언니 출연. 아,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무대에서 보여주시는 모습. 합이 안 맞네요. 보여주시는 이게 처음부터 여기부터 할게요. 어, 어 시작. How can I breathe? 나 숨 쉬는 법을 isn't it holding my breath. 어. 와. 심장을 빼네요. 아, 심장을까지 심장을. 오 네. 심장을 빼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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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저걸 이제 이렇게 지레. 어 왜 이래? 손을 더 때리지 마 언니. 이렇게 했다고. 때린 사람 아니죠? 어 사람 나쁜 사람 만드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비밀은 어떤 비밀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어 수빈이에게 이거는... 전원이네요. 야, 야 이거 수빈아 내 은혜 잊지 마. 이건 뭐 설아 언니. 설아 언니네. 그쵸 일단 수빈아라고 부른 것부터 네. 맞을까요?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여주세요. 아
설아 씨가 맞았습니다. 너무, 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너무 쉬웠죠. 예. 그렇죠. 많은 뭐죠? 분들이 지켜봤을 거예요. 그 저희 선생님이 맞아요. 잘 아실 텐데 예. 맞아요. 지금 수빈이가 이제 귀엽고 예. 깜찍한 그 흥칫뿡만 하다가 예. 이제 이런 약간 강렬한 거 하려니까 어색했나 봐요. 네. 그래서 손 제스처 이런 거 다 제가 정리해 줬거든요. 예. 언니를 보고 배워라. 그리고 입금해라. 웬만하면 입금해라. 근데 수빈이가 또 제가 그 이후로 네. 제가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신경 쓰이더라고요. 잘하나 안 하나.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어떤 제스처길래요? 아, 수빈 씨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 그냥 뭐 제 파트. 아, 이거 보여주셔야죠. 왜 이러세요? 제 파트에 네. 원래 이렇게 몸을 하나씩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언니가 저한테 와서 수빈아,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거울 앞에 가가지고 네. 자기 노하우 대방출. 아, 대방출. 노하우 대방출. 저 이제 안무를 쓴 시간에 설 선생 그 항상 있었어요. 네. 설아의 노하우 대방출 해가지고 수빈아 일로 와봐. 예. 막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더 쓰고 시선을 막 계속 이렇게 써라. 오. 고개를 좀 많이 써라. 오. 이런 것도 알려주고 또 손. 손을 굉장히 예민하게 예리하게 보시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세워라. 네. 손끝을 세워라. 아니 수빈이가 이거거든요. 저희 네. 라스트 댄스. 근데 이렇게 하는 아니 맞지. 아니 이거 아 저건 과장된 거예요. 아니 과장이 아니라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원래 이렇게 멋있게 가는 건데. 아 근데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또 재미난지 이런 일화가 있어요. 또 뭔데요? 삐그덕대 이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안무를 처음 배운 날이었는데 네. 이거 너무 힘을 이걸 했는데 제가 네? 너무 힘을 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 안무 선생님이 영화에 나오는 이거, 이거 아니라고. 아. 이거 이병헌 선배님. 아. 네. 그래서 아, 제가 아니라고. 설아의 노하우 대방출 수업 듣고 네. 뮤비에서 아주 강렬하게 아. 고양이처럼. 네. 아. 그래서 입금 받으셨나요? 그러게요. 어, 조만간 받을 예정. 아니 근데 너무 고마운데 네. 언니가 직접 쓸 줄은 몰랐네. 아. 네. 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쓰려고 했는데. 아. 그러게. 예, 굳이 낮아가지고 꼭 네. 예, PR을 하시네요. 네. 네. 다음 수강생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 일단 이 친구 눈여겨보는 친구는 이제 루다가 네. 아쉬운 부분 몇 가지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그 저희 숙소로 찾아오시면 방으로 찾아오시면 바로 티칭 바로 되겠습니다. 노하우 대방출 신발장 아, 거울 앞에서 아, 아, 뭐 얘기를 하자면 정말 다 괜찮지만 네. 그 이렇게 벽 만들고 이렇게 예. 쓰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네. 아, 그때 살짝 팔로 가린 다음에 눈으로 약간 이렇게 눈빛을 쌓아가지고 저는 반대로 루다 언니 내 은혜 잊지 마요. 왜? 루다 씨가 있죠? 그 제스처 제가 만들어줬는데요. 아, 맞아요. 아, 약간 그 한계가 있어서 언니가 말한 그런 제스처 했는데 살짝 약간 그런 타이밍 아, 때문에 안 해본 게 아니다. 예. 예. 루다 씨 어떤 제스처죠 거기가? 아 이제 이게 멤버들이 팔로 이렇게 벽을 세우고 이제 은서가 제스처를 네. 티칭을 해줘서 했는데 아, 벽이 좀 높더라고요. 네. 아,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벽 네. 얼굴에 이렇게 그 팔이 저랑 수빈 씨의 팔인데 네. 루다 씨가 굉장히 간절해. 이걸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는 뒤돌아 있으니까 이게 감이 없어요. 네.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루다야 너가 너 편한 만큼 내려 이랬더니 아. 아 내려야 되는 아, 힘을 아주 꽉 주고 내리더라고요. 아, 악력이 꽤 높더라고요. 네. 꽤 높아서 너무 높다. 다음부터 좀 예, 배려해 주실게요. 네. 자, 우리 댓글로 많은 우정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시다는데요. 많이 웃고 계시네요. 예, 응원이 아니라 아, 노하우 응원과, 응원과 웃음을 많이 선사해 주고 계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멤버의 비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도 있네요. 오~ 가장 떨렸던 준비 시간. 준비 시간? 갓떨 준시. 뭘까? 안 나온 사람 누구야? 갓떨 준시. 다원 사람. 언니 거다. 어, 다원 언니 거 같아. 아, 여러분들 그렇게 아. 안 나온 사람들 속어법으로 찾아내지 마시고요. 예. 어, 다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에? 너야? 에? 저요? 남 아닌 것 같아. 다영이 아니야. 언니네. 다영이가 다원 씨 아니신 것 같아요. 다원이 아까 나오지 않았어? 어, 저안 나왔어. 다영이 아니면 다원이 같아요. 다영이야. 다영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다영이야. 다영. 다원 씨입니다. 아, 예. 다원 씨 진짜 생각 안 나시나 봐요. 정말 기억이 안 났어. 생각이 진짜 안 나시나 봐요. 세상에나. 뭐가 떨렸을까요? 뭐가 떨렸을까요? 세상에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앨범? 뭐가 떨렸을까? 앨범 준비하면서. 앨범 준비일 걸. 오늘 일단은 네.
이번 네. 앨범을 이번 준비하는데 이번 앨범이 제일 떨렸었음 그랬대요. 네, 네. 네 그랬다네요. 예. 아 제가 뭐 예. 사실 왜 그렇게 썼는지 기억이 다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비몽사몽 쓰신 거 아니죠?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떨려서 잊어버렸어요. 아, 네 아, 떨려가지고 근데 떨렸다.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네.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잖아요. 아, 네. 팬분들의 반응이 일단 너무 궁금했기도 하고요. 네. 이번 컨셉이 또 예. 너무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 달랐죠. 있으니까 너무 떨리고 궁금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쉽습니다. 쉽습니다라고요. 남의 비밀. 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그러면 파란 머리 외에 또 준비하셨던 거 있다면? 파란 머리 외에 준비한 게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네. 그때 V앱에서 아침 수영, 점심 필테, 저녁 헬스를 한다고 아, 제가 그랬었어요 정말 그랬었지 와,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운동에 미친 네.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랬었어요 정말 네. 지금 운동 중독을 놓쳤어요 지금은 파란 머리에 혼을 갈아 넣었어요 아, 네. 아까 맞아요. 혼이 빠져있는 상태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피곤하니까 두피가 네. 지금 미쳐있어요 두피가 미쳐 두피 네. 관리 받으셨어요?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이에요 틈틈이 예, 틈틈이 두피 근데 머리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연습할 때마다 언니 예. 뒤에 서 있으면 언니 머리 너무 예뻐. 다영이가 또 탐내요. 탐내고 있어요, 다영이가. 머리를 탐내요. 알겠습니다. 뺏기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조심해. 자, 다음 멤버의 비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워너비 이효리 선배님. 수빈 언니 거다. 왜죠? 왜죠? 다영 씨 왜죠? 아, 뭐요? 네? 다영 씨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나 말할 뻔했잖아. 다영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수빈 언니가 적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수빈 언니가 저기 나 나라고 할 뻔했잖아. 왜냐면 수빈 언니가 갑자기 질문 나오자마자 어? 죄송해요. 내가 쓴 거 막 내가 쓴 게 못해가지고 드디어 내 질문 어머 너무 좋아하길래 아, 나 나라고 했잖아. 잘 알고 있다니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네. 맞죠 맞죠 수빈 씨 맞죠 아, 예 아, 진짜 수빈이야 네 진짜로 진짜요 수빈 씨 맞아요 예 이번에 활동하시면서 우리 이효리 선배님을 만나셨다고요 아, 네 저희 쪼꼬미 첫 데뷔 날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날 환불 원정대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진짜 저의 달려갔잖아요 바로 맞아요 촬영하고 있는데 달려갔는데 너무 저희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챌린지도 같이 해주시고. 근데 제가 그때 살짝 봤어요. 대기실에서 살짝 이렇게 봤는데 이효리 선배님 그 네. 컨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그날 그 다음 날 샵에 가서 선생님 네. 헤어쌤한테 선생님 저 다음 네. 앨범에 이런 이효리 선배님 같은 아. 이런 스타일의 머리 해보고 싶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영감을 받고 한 거예요? 네. 아 진짜. 제 롤 모델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좀 많았어요. 왈가왈부가 뭐 설아다, 네. 뭐 엑시다, 뭐 너무 다 좋지만 네. 진정한 롤 모델은 네. 이효리 선배님. 롤 모델은 이효리 선배님입니다. 설아 씨가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계세요. 아 노하우는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네 입금해드린답니다 아, 네. 네. 제스처 선생님은 따로 있고 또 롤모델은 네, 따로 알겠습니다. 있어요 다른 분들 좀 롤모델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한데 루다가 저라는 얘기가 있다 그만합시다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자꾸 저희 네. 이제 V앱에 네. 어떤 분께서 네. 루다야 롤모델이 수빈이라며 라고 수빈 언니가 자꾸 댓글을 달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저는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게 저 네. 가만히 있었는데 네. 제가 라이브 할 때 네. V라이브 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댓글에 네. 수빈아 루다가 너가 롤모델이래 그러니까 우정분들이 이간질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정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멤버의 비밀을 봐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한 달 동안 후드티만 입은 이유 다요미 다영이네 다요미 정답을 동시에 공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다영 예, 다영 씨밖에 안 남았죠? 네, 네. 다들 예. 왜 후드티만 입고 다니셨을까요? 아니 제가 네. 우정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매주 수요일 1시마다 네. 정은희 선배님의 가요광장 라디오 토토에 제가 항상 출근을 합니다 그쵸. 근데 어느덧 이제 제가 항상 출근길 기사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기자님분들께서 이렇게 쪼글쪼글쪼글 와주셨는데 이제는 하나의 약간 뮤직뱅크 출근길처럼 다들 대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진짜? 감사하게도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그냥 들어가기 너무 뭐해서 네.
후드티를 네 벌을 구매를 했어요. 네 벌 구매 후 정확하게 4주간 제가 후드티를 머리를 제가 금발로 살았었어가지고 아~ 이 좀 지금 약간 좀 이제 톤 변화가 있었으니까 예, 예, 예. 가리기 위해서 4주 동안 머리 감고 후드티 바로 착용하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 안 감은 줄 아시는데요. 머리 감고 후드티. 머리 감고 후드티. 근데 이거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머리 감고. 머리 감고. 굳이 머리 감고. 말씀 안 하셨으면 몰랐을 텐데. 아니요. 아니요. 몇몇 분들께서 머리 안 감았냐 네. 라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머리 감고 후드티 착용. 아 머리 감고 말리 그리고 후드티를 착용했다. 맞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사실 헤어스타일 변화가 꽤나 많아요. 네. 네. 다른 분들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숨기셨어요? 우리 보나 씨. 네. 이번 머리 어떠세요? 정말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네. 제 이 머리색은 네. 무려 예. 네 번의 염색 끝에 세상 여러분 진짜 놀랍다. 진짜 여러분 네. 제가 네 번을 염색을 했어요. 놀랍죠? 나보다 더 많이 염색을 했다고? 왜? 흰색 왜죠? 아니 제가 네.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던 모발이었어요. 아 그럼 안 돼.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색이 애쉬 브라운에 애쉬가 가득한 약간 애쉬가 한 60% 정도 있고 브라운이 한 40% 정도 있는 색깔이었는데 탈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색을 하기에는 조금 겁이 나가지고 예. 그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예. 아무도 모르게 네. 이제 가가지고 살짝씩 밝혔죠. 아. 그리고 가가지고 또 좀 물이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해 네 번이나 염색 끝에 이렇게 애쉬브랑 같지 않나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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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비, 젠더비가 지금 잔뜩 부러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완전 애쉬예요. 네, 애쉬스럽습니다. 네, 애쉬버나. 아, 예. 다원 씨, 우리 은서 씨요. 예. 저 부기업으로 1년 반 한 1년 반 만에 금발입니다. 아, 찰떡이에요. 박수로. 박수 주세요. 1년 반 만에 지금 금발이랍니다. 네. 예. 이거는 우리 은서 씨 아이디어일까요? 네. 아, 정말 하셨어요. 또 오랜만에 또 컴백이니까 이갈고 나온 느낌을 이렇게 헤어스타일로 표현하고 싶어서 네. 금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잘했다. 잘 어울려. 그렇군요. 예, 우리 연정 씨랑 다원 씨도 사실 색깔 변화가 있는데 네. 마음에 드세요? 본인들 아이디어세요? 저희 보통 저희가 다 헤어 시안을 내고요. 아이디어를 네. 내고요. 예. 저도 물론 제 아이디어고 저 네. 억울한 게 예. 부기업 때는 제가 약간 진짜 핑크빛이 나는 빨간 레드였다면 네. 저 이거 레드 아니에요. 뭔데요? 오렌지. 이거 오렌지 레드예요. 약간 오렌지빛 난다. 오렌지. 네, 그래서 부기업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요? 네. 레드향 같아요. 저희 레드향.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빨강 없다고. 아, 그렇죠. 저 제 빨강이랑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 그럼요, 이런 그럼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 체리 레드가 아니고 오렌지 레드예요. 이번 컨셉.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레드 레드다. 설아 씨랑 우리 여름 씨는 약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속머리를 이렇게 그레이로 원래 이게 우정 의견을 좀 반영을 한 건데 원래는 전체 머리를 그레이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못 해가지고 아쉬운 만큼 욕이라도 네. 반만 히든으로 이렇게 해주셨군요. 네. 이건 달마시안 생각나요? 달마시안. 저희 엄마가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공작, 공작. 어머님이 공작. 저랑 같은 거 보셨나봐요. 예. 설아 씨는 다시 또 흑발이신 거죠? 저는 좀 데뷔 이래로 가장 길게 머리를 붙여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포인트가 좀 손톱이 네. 네. 약간 네. 보나 심장을 빼기 위해서 네. 많이 연장을 했어요. 아, 그쵸. 웬만한 손톱으로 심장은 못 빼니까. 네. 잘 빼기 위해서 네. 또 저는 머리는 뭐 그냥 기존에 하던 색이지만 네. 내일은 보나의 심장을 빼기 위해서 이제 늘렸다는 거 예. TMI인가요? 아니요 전혀 조심해야겠네. 잠깐만요. 괜찮으시죠? 심장 괜찮으시죠? 네. 예. 잠깐만요. 네. 아니, 자꾸 다영이가 저 네. 시키려고 네. 최애라고 자꾸 시키려고 손을 드는데 네. 이 친구 좀 말려주세요. 아, 예. 아니 이 파란 머리 좀 주목 좀 해주세요. 파란 머리 진짜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고 제 마음에 쏙 들어요. 루다 씨도 지금 약간 감사합니다. 히든으로 약간 좀 하시는 네. 브릿지. 저는 브릿지를 네. 넣었는데요. 약간 네. 그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런 느낌의 과자 혹시 아세요? 옥수수 손대기? 제가
까레. 제 말에 쫀득이 까레. 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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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이 있잖아. 쫀득이. 쫀득이 이런 색 있잖아. 옥수수 맛이랑 그거 이렇게 갈색 까레. 아, 그 과자 옥수수 시각 같기도 하고. 그리고 초코틴틴, 초코틴틴. 약간 초코틴틴까지. 빨미까레, 빨미까레. 네, 역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TMI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 예, 우정분들 어떻게 잘 즐기고 계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재밌게 또 보셨어야 할 텐데. 마음 아파. 네, 왜 마음이 아프세요? 예. 마스크 안에 그 우정들의 입광이 보여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야? 잘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아, 네. 나의 이 모습. 잠깐 가려줘서. 마스크가 이렇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아쉽지만요.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우리 일어나서 한번 네. 마무리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을 시작으로요. 우리 우주소녀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언내추럴 새 앨범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나 우리 엑시씨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앨범도 언제나 늘 변치 않고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우리 우정들이 있었기에 또 완성되고 탄생한 앨범이 아닐까 싶고요. 우정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우정분들 안전수칙에 따라서 진짜 매너 좋게 진짜 박수로 예,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장 우정분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우정분들도 정말 정말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명의 우정으로 돌아가서요. 예, 우주소녀 여러분들의 새 앨범 언내추럴을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죠. 언내추럴 타이틀곡 무대 보여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쓰이게 어색해 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에 건넨 인사도 입가에 걸린 미소도 모두 Oh no Oh what should I do 난 모두 아로마 컨트롤 불안해가 더 날 적당히 미치게 You got me like oh 냉정함을 유지해 때로보단 되잖아 자연스런 태도 멍청한 걸 Dripping 걸 뭘 더 No way 모두 아로마 컨트롤 I'm a natural No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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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atural babe 네 앞에 나서면 Don't figure out the problem
어색해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슬에 건넨 인사도 입가에 걸린 미소도 모두 Oh no Oh why should I do 애써 무심하게 한마디 지나 내가 더 날 적당히 미치게 You got me like oh 냉정함을 유지해 때로보단 되잖아 자연스런 태도 멍청한 걸 Dripping gore 뭘 더 No way 애써 무심하게 한마디 치다 맞는 척 같지는 하지만 사실은 싫어 싫어 말야 티가 티가 나 Three, go. How can I be? 난 숨 쉬는